Hey guys. Digo un montón. Wow.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1시 9분이에요. 1월 4일. Hey guys, 어제 제가 어제 어제 yesterday 어제가 아니라 어제는 블로그를 안 했고요. 블로그를 안 했고 이거 바로 전 블로그이긴 하지만은 어제 했던 블로그가 아니라 그저께 했던 블로그가 되겠네요. 왜냐면 어제는 블로그를 안 했으니까 시위했는 동영상 그거는 숫자에 넣지 않고 그 시위했는 동영상 그게 왜 이래 단어가 안 떠오르노. 그거는 시위했는 동영상 그거에 대한 그거 말고 그냥 블로그들만 이래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면은 그저께 블로그고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블로그 바로 전 블로그 거기서 이제 말했던 내용 중에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할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자 그래 페이스북 같은데 어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같은데 뭐 라이크했는 뭐 페이지 있잖아요. 아무튼 페이스북에 뭐 인기 있는 한 페이지 뭐 예를 들어가 어제는 아이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이폰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이폰 페이지 이런 아이폰 페이지 이런 작은 휴대폰 하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은 이 작은 휴대폰에 대한 얘기가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뭐 오고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 유튜브 블로그 올리려고 지금 이야기거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 이야기거리가 하나가 안 떠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아무튼 페이스북에 뭐 엄청난 숫자의 그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얘기가 아무튼 총 뭐 숫자로 세어 본다면은 뭐 아무튼 10자리 수 정도의 그만큼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0자리 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개의 얘기가 오고 가야 이제 10자리 수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도 10억 개의 얘기가 오고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제가 그 숫자 같은 게 너무 볼로 봐가지고 10억 개의 얘기가 오고 갈 리는 없죠. 지금 생각해볼까 한 1000만에서
아, 1,000만도 넘었나? 한 10만에서 100만도 넘었다. 한 10만짜리 10만도 넘었는가? 많으면 10만개 한 10만 정도짜리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10만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1, 10, 100, 1000, 10만, 10만 한 6짜리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자, 10짜리 수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는 거는 그냥 자, 그 잘못 말했는 거 잘못 말했을 것 같아요. 말했는 거일 것 같아요. 10짜리 수면 10억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레코드는 지금 5분 정도 지났어요. 5분 정도 지났고 이거 바로 전에 이거 지금 새로 녹화하는 거예요.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제가 18분 동안 논스탑으로 이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했었어요. 논스탑으로 지금 했는데 그 지압 붙고 그 너무 말이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 너무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아 지압고 그 지금 다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논스탑으로 지금 6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자 유튜브 블로그를 지금 초기로서 시작하려고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시작하려고 지금 제대로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나 뭐 어떤 식으로 유튜브 그거 뭐 어떤 채널을 만들지나 예 꺼졌어요. 꺼졌고 제가 꺾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다 됐고 배터리를 다 됐고 1시 17분입니다. 아,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카메라 꺼지면 무슨 말 했었던가 이거 까먹는데 나 지금 아 이거 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씨. 아 카메라 찍고 있는데 바람 불고 난리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안 부는 쪽으로. 아무튼 유튜브를 지금 아 짜증 진짜 짜증 난다. 지금 이거 방금 짜증 난다 했는 거 이런 것도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뭘 올릴 뭐 하여튼 요새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꾸밀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인데 자, 보통 이렇잖아요. 보통 블로그를 한다면은 이래 좀 말할 내용을 딱 생각해가지고 말할 내용이 생각나고 나거나 뭐 생각해내고 난 뒤에 이제 그 보고 딱 이제 카메라를 켜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보통 블로그를 한다면 저도 그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할 말을 생각해놓고 이제 할 말이 생각났다 하면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녹화를 한다 그러려고 하면은 할 말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현재 제가 초기라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실험적으로 오늘부터는 좀 실험적으로 할 말이 없을 때도 이래 카메라를 한번 켜놔 보려고요. 이래 카메라가 이래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은 또 아무래도 혹시나죠. 아무래도 혹시나 또 할 말이 또 할 말이 또 없던 할 말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할 말이 없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할 말도 없는데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경우지만 한번 이래 할 말을 생각해도 그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카메라를 일단 켜놓고 이래 녹화를 하면서 이래 아무튼 할 말을 기다려본다 해야 되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말을 막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지금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할 말을 생각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카메라를 켜 놓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할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일단 카메라를 켜 놓고 이래 무슨 말이든 생각나면은 뭐 말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또 어떻게든 뭐 한마디라도 더 말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몰라 지금 한 6분 정도 더 녹화를 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배터리 갈고 아까 아침 앞부분에 한 7분이 걸려요. 이거 6분 그러니까 총 오늘 한 13분 했는데 그리고 편집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이거 바로 그대로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어떤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좋은 뭐 어떤 지금 말도 지금 초기라 가지고 말도 지금 지금 이게 바람 불거든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부는데 바람 불면 이거 바람 소리 때문에 말이 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아무튼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뭐 말하는데 정확성이나 뭐 어떤 전체적으로 유튜브 뭐 어떤 뭐 하여튼 유튜브 뭐 작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여튼 좋은 그 뭐고 하여튼 그 좋은 그 하여튼 좋은 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좋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뭐 좋은 하나하나 볼만한 그 작품을 만들라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일단 그것보다는 뭐 아무튼 정확성이나 뭐 품질 이런 것보다는 뭐 아무튼 지금 현재는 뭐 어떤 하루하루 꾸준히 그 블로깅을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뭐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면 아무튼 그게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편집도 안 하고 올릴 생각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뭐 그 내용이 약간 횡설수설 했을 내용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예 지금 그래도 편집 없이 그냥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뭐 유튜브 퀄리티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는 하루하루 꾸준히 제 그 블로그를 올리는 게 저한테는 지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뭐 아이 뭐 어떻게 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지 또 모르겠네. 아 참. 하여튼 꾸준히 그냥 그 뭐 블로그를 하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뭐 이야기의 뭐 정확성이나 뭐 말을 말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뭐 편집을 뭐 하거나 뭐 되도록이면 재촬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과감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뭐 내용의 뭐 정확성이나 뭐 내용의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제가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뭐 유튜브가 뭐 아 그래도 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매일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말 내용도 뭐 어구가 안 맞고 이런 내용을 계속 올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루하루 꾸준히 유튜브를
그 올린다는데 크게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의의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겠고 Hey guys, 오늘의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분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6시 3분. 예, 저는 이것으로 오늘의 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마치지만 저는 범죄자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범죄자들은 좀 어서 빨리 자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수를 해도 감옥에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수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